안녕하세요. 유진석 명략입니다. 해자축생이 있습니다. 해자축, 돼지, 그 다음에 쥐띠, 소띠. 이세 개띠를 갖고 태어난 사람들은 만약에 건강에 어떤 이상이 있거나 혹은 특히 가을과 겨울에 태어난 사람들은 이런 부분을 좀 참고해서 삶에 유익하게 쓰면 좋을 것입니다. 강의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자축생이 있습니다. 돼지띠와 쥐띠와 소띠입니다. 그런데 이 띠들이 만약에 제가 예전에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띠들이 큰 질병, 암이나 이렇게 걸렸을 경우에는 절대 오히려 암이라 하지 말라. 이 띠들은 겁이 많다 그랬습니다. 겁이 많다. 그래서 조그만 거에도 충격을 받고 또 작은 거, 그러니까 질병, 암이 예를 들면 암 1기만 됐다 해도 이 해자축생들은 보편적으로 깊게, 더 깊게 들어가서 심하게 소가를 하고 마음고생을 해서 병을 키웁니다. 그래서 이 해자축생들에게는 항상 밝은 쪽, 긍정적인 쪽, 아이가 만약에 돼지띠, 쥐띠, 소띠, 아이들이라면 가장 좋은 것이 이 아이에게는 칭찬과 격려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는 겨울을 상징해 줍니다. 계절로는 겨울을 상징해 줘요. 춥다는 것이죠. 추우니까 뭐가 필요하냐? 따뜻함이 필요하겠죠. 이 화가 뭐냐면 희망과 긍정을 이야기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추우니까 이 해자축생들은 항상 따뜻한 말로 해주라. 그러니까 칭찬과 격려가 좋지. 치적질하면 더 어긋난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래서 아이가 이렇게 해자축생으로 태어났다면 기본적으로 칭찬과 격려 마음이 안 들지만 그래도 이것이 이 아이에게 낫다. 어른 또한 아무리 나이가 드셨어도 해자축생들에게는 화가 가장 중요하다. 칭찬과 격려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왜? 겨울이니까. 계절로 보면 겨울이죠. 그러니까 춥죠. 그러니까 따뜻한 걸 원한다는 걸 이야기해줘. 그래서 늘 긍정적인 말을 해주는 것이 좋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일단 큰 질병, 암이나 이런 병에 걸렸을 때는 해자축생들은 결코 암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혹은 걸렸어도 아무것도 아니다. 대수롭지 않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는 알콜리라 해갖고 환자에게 알콜리라 해가지고 해자축생대가 암이다 이렇게 했을 땐 보편적으로 오히려 훨씬 더 역효과를 맞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반대로 사오미생이 있습니다. 사오미생들은 반대로 암이 걸렸을 때는 이야기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런데 해자축생인데 거기다가 더 가중이 되는 것은 어떤 경우냐? 가을과 겨울에 태어났을 때 8월달, 양력으로 8월달과 9월달과 10월달, 11월, 12월, 1월달을 이야기합니다. 얘는 가을을 이야기합니다. 가을. 여기는 겨울을 이야기합니다. 얘는 신유술에 해당이 돼요. 신유술에 해당이 됩니다. 얘는 해자축에 됩니다. 해자축. 자, 그러면 여기에 해당이 되는 쥐띠나 소띠에 해당이 되는 특히 쥐띠와 소띠는 더욱더 강하다.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아주 강하다. 특히 이 중에서 쥐띠와 소띠 중에서 가을과 겨울에 태어났다. 8월달, 9월달, 10월달 양력으로 음력으로 7, 8, 9월달에 태어났다. 그다음에 10월, 11월, 12월, 1월달에 태어났다. 그러면 이건 겨울이겠죠. 겨울이 겨울을 만나는 달에 태어났다면 일단 뭐냐면 몸이 약하게 태어났거나 병아리를 많이 했을 것이다. 어릴 적에. 병아리를 질병에 대한 부분이 많이 노출되어 있는 사주다. 어릴 적에 그러니까 질병을 달고 살았을 것이다. 혹은 가정 환경이 좋지 않았을 것이다. 이걸 이야기했죠. 집안의 환경 자체가 혹은 환경이 본인에게만 유독하게 부모에게나 사랑을 받지 못할 수가 있다. 이걸 이야기했죠. 개 중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야기한 것은 보편적으로 그렇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왜 그럽니까? 겨울이 겨울의 기운을, 겨울이 가을을 맞이했고, 혹은 겨울이 빠꾸를 해서
역행을 해서 가을로 갔단 말이에요. 역행해서 가을로 갔다는 것은 실현을 이야기합니다. 사주를 푸는데 이 해자축생이 봄으로 가지 않고 인묘지로 가지 않고 신유술로 갔다면 역행했다는 거죠. 역행했다는 것은 시련과 아픔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반드시 아픔을 갖고 있다는 걸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데 겨울이 다시 또 겨울을 맞이했다면 겨울태생이 다시 겨울로 들어가고 있었다면 운의 흐름상 겨울태생이라면 그것 또한 뭐냐? 환경, 주변의 환경이 열악함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겨울을 갖고 태어난 사람들은 반드시 해자축생들이 가을과 겨울에 태어나면 사주가 춥고 너무 냉하다는 것이죠. 춥고 냉하니까 이런 사람들의 특성은 뭐냐? 혼자 잘 논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혼자 잘 놉니다. 주변성이 떨어집니다. 추우니까 혼자 논다 이 말이에요. 밖으로 나가기 싫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리고 겨울 태생이 이렇게 해자축생들이 신수 가을과 겨울의 기운을 갖고 태어났다면 반드시 장명할 때는 특히 겨울과 겨울일 때는 얘는 생명이 1순위가 뭐냐 토에 과두게 되고 그 다음에 화를 잡아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토와 화를 갖고 잡아주고 가을이다면 먼저 화를 잡아주고 오히려 토를 약간 보강을 해주면 좋습니다. 장명에서는 이렇게 해주는 것이 반드시 알파작용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해자축생들이 이렇게 태어나면 첫째 사업을 하거나 개인적인 일을 할 때는 반드시 사주에서 화기가 없거나 화기가 약한 상태에서 사업하면 필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사업을 하기가 약하다. 그러니까 조직, 그러니까 공무원을 하든지 회사 생활을 하든지 이것이 좋을 것이다. 이렇게 제가 설명하는 것입니다. 겨울과 겨울이 보거나 겨울 태생이나 겨울이 가을이다면 이 환경에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기가 그만큼 열악하기 때문에 사업을 해서 돈을 버는 것은 만 가지 어려움을 겪고 난 상태에서 성공한다는 걸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쉽게 성공할 수가 없다는 걸 이야기해 줘요. 환경 자체가 열악하니까. 사주를 보면 밭으로 본다면 열악한 환경이니까 그래서 죽자 살자 차라리 공부하는 것이 낫다 이걸 이야기해 준 것이죠. 아이들이 이렇게 지금 태어나서 이런 기운을 지금 맞이하고 있다면 당연히 지금 아이가 이런 해자축생에 태어나서 이 현재 운에서 이렇게 맞이하고 있다면 칭찬입니다. 격려밖에 없어요. 윽박지러서 결코 이것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100번, 1000번 소가를 하고 속상해도 결국은 뭐냐면 칭찬과 격려밖에 없다. 결국 계속 화를 뻔토질할 수밖에 없다는 걸 이야기해 주죠. 이것이 생명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겠죠. 중간에 토를 집어넣겠죠. 토는 휴식이겠죠. 휴식을 주면서 뻔토질을 해줄 수밖에 없다. 칭찬과 격려. 그러니까 칭찬을 해주면서도 조금 간격 지켜보고 또 칭찬해주고 또 간격 보면서 그리고 아하 이렇게 태어나면 대기만성형이구나 이렇게 참고하면 돼요. 공부를 안 한다 그러면 공부 안 하면 사업가로 가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대기만성형 아니다. 이렇게 태어났으면 죽자 살자 어쨌든 공부밖에 없다. 공부를 시키는 것밖에 없다. 공부에는 진짜 여러 가지 공부법이 있습니다. 기술에 관계된 걸 갖고 공부를 시켜서 일찍 기술적으로 나가서 성공시키는 것도 방법이고 일반 공부를 통해서 우수한 머리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그것도 또한 공부법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해자축생들이 가을과 겨울에 아이가 태어나다 빨리 판단하시라. 당사자들이 본인들이 해자축에 해당이 되면서 가을과 겨울에 태어났다면 스스로 지나온 삶을 한번 되돌아보시라. 어릴 적의 환경이 어떻는가? 어릴 적의 본인의 성격, 스타일이 어떻는가? 또 이렇게 있으면 우울증이 많이 있습니다. 혼자 소가를 많이 한다는 거죠. 왜 소가를 합니까? 왜 소가를 합니까? 겨울과 겨울이고 겨울과 가을이니까 화기가 살 수가 없다는 거죠. 화기가 약하니까 화가 뭘 이야기합니까? 심장을 이야기하잖아요. 심장. 심장은 뭡니까? 마음심이잖아요. 마음이 꺼졌다는 걸 이야기. 그러니까
꺼졌다는 것은 심장이 소가리를 많이 한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래서 많이 합니다. 어린아이는 어린 아이대로 학교 다니면서 소가리를 하고 어른들은 어른들 나름대로 또 소가리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분이 이런 운을 맞이했을 때 한 바퀴 뺑 돌아서 다시 이 운에 이 운이 들어올 때는 뭐냐? 질병 덩어리라는 걸 이야기해 주죠. 질병 덩어리. 그래서 이런 때는 이런 태생들에게는 뭐냐? 함부로 말을 하면 안 된다. 오히려 예를 들면 아무것도 아니다.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 사람들은 스스로 그런 말에는 스스로 굉장히 열심히 자신을 좀 치료를 하고 또 자신을 보호하는데 굉장히 신경을 씁니다. 그런데 극단적인 말이 들어가면 갑자기 그냥 팍 죽는다는 걸 얘기해줘요. 멘탈이 금방 무너진다는 걸 이야기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참고하셨으면 좋을 것이다. 사주 명리에서는 이런 부분은 우리가 조금 잘 참고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학문입니다. 겨울생들, 가을과 겨울에 태어났다면 이 부분을 한번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